오늘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오늘은 시편 131편 3절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는 이 내용으로 다 함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렇다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은 생각이 없습니다. 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바람직한 삶이 되느냐, 아니면 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나는 삶이 되느냐, 이것을 구별짓는 것이 되겠지요. 특별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셨는데, 그 형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닮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했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닮은 것이 되겠죠. 특별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 해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 있느냐. 내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화되는 것이죠. 우리 환경은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전 우주를 품을 수 있고, 마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바라야 할 것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변적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끝이 날 때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아니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 우리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중간에 중단하는 것이 없는 거죠.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잘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뭡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라야 된다, 이 말씀이 됩니다. 이 여호와를 바란다는 마음은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는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 때에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고통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보람된 그 삶을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했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36편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근데 여기 말씀 보면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라야 할 것은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에 보면은 계속해서 절마다 나오는 것이 있어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절이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것이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이제 인자하다 그러는 것은 우리 영어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특별히 NIV에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인자하심을 그의 사랑, His love endures forever. Yeah.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중단해서 끝이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존할 수 있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신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많이 생각하죠. 그런 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only 우리가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사람들이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많이 있어요. 주로 섬기는 것이. 그런데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 성경에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주의 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 분뿐이 안 계시는 주님. 그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을 많이 그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믿음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 상 주시는 그 상 받는 거 다 사람들 원하죠, 좋아하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계신 거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되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끝날 때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큰 상급이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지극히 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상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방패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또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은 제가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 구절 한 줄 한 줄 다 하려고 하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해서 그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 많이 만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그 시간과 비교하면 잠깐이죠. 잠깐 고난받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공격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한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 생각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주보다 크신 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같이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보라 천지가 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예, 구약시대 때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 뵐라 그러면 성전에 나아가서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예비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예.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안에 거할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가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물론 이 땅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내일 일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라도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여호와만 있을 때에 여호와는 항상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냐고 또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위에서 나는 너의 방패요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 세계를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내용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지금 하나님 품속에 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되는 것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위로와 평강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참 사망의 그 사망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받은 위로로서 자기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로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는 것이 되겠죠.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하나님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일 때에 다른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고 살아가면서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것을 이기고 견뎌 나갈 수 있게 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기 과부라고 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돌보는 자가 없는 것이죠. 홀로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이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다 이래 생각하니까 이게 부담이 많이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 이게 부담되는 말씀인데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6장 24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냥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면 내 재물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참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같은 장의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부담되는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람 살아갈 때. 그런데 거기 33절인데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34절 말씀해 보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알고 있다. 다 아신다. 우리가 참 염려되는 일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의 중요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 기도하시는 거 예수님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은 염려되는 일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그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우리 잘 아시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사니 오직 하나님은 믿벗아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여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이미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앞날 생각, 염려, 걱정, 근심 우리가 할 필요 없다. 내일, 오늘 지금 염려되어 있으면 그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의논하고 구하고 믿는 사람은 함께 말이죠. 함께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시간이 한 25분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잘 아시는 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예.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면 그건 사탄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보면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 자, 계시록에도 보시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처음이요 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도 보면 사실은 계시록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 두려워 말라 하셨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일과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왜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그 다음 21장 8절 말씀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는 둘째 사망이라. 지금 보시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실은 같은 자들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는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날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계속해서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뭐 흉악하는 자들, 잔인한 자들, 행음한 자들 같이 포함했죠. 둘째 사망을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오늘 말씀하고는 좀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 척에 장세월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근데 계시록에 염려하는 건 항상 지금 말세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염려, 근심, 걱정을 주는 일이 많잖아요. 어려운 한날 닥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 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여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왜냐하면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들어가니까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제 온갖 시험과 환란을
당하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이 생명책에는 보면 시편 136절 말하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나기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아픔과 교통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상황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우리 마음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통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잠깐뿐인 그런 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나아갈 때에는 항상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게 되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아버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믿지 않은 자들 혹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이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앞으로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